자, 오늘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02페이지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요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죠. 제3자라고도 하고 수익자라고도 합니다. 일단 용어가 돼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몇 번부터 풀어볼 거냐면 페이지 304페이지 18번부터 풀어보죠. 304페이지 1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사실관계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하면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거고 전형적인 사례죠. 1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료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병이 대금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 뭐죠? X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될 사람 누구죠? 갑과 을이죠. 또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면 원상 회복해야 될 사람은 갑과 을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원상 회복을 뭐할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고요.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 표시를 한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합의 해제는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를 표시를 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두 가지를 할수 있죠. 첫째,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례죠. 근데 앞으로 가가지고 14번입니다. 302페이지 14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 이게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가장 흔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험 계약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보험 계약을 하면서 갑이 돌아가시면 보험회사 을이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물론 병이 아직 출생하기 전에도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의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원상 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쉽게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물론 병에게도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도 3번도 X가 되겠죠.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앞에 나왔죠.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체거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다가 아니라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죠. 14번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반복적이고요. 16번을 볼게요. 다음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기억 이행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면책적 채무 인수도 뭐가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고 자 니은번 보험 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을번에서 병전적 채무 인수가 나오잖아요. 자, 요 사례가 병전적 채무 인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은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면 을이 갑의 채무를 뭐 한 거죠? 인수한 건데 특징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여전히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뭐죠? 병전적 채무 인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그 사례가 병전적 채무 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은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넘기셔가지고 17번 한번 풀어보시고 19번은 가입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고 헷갈릴 것 같고 나머지 20번, 21번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와요. 일단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실효화시킨다,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해제 사유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 법정 해제 사유는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익인 거죠. 따라서 계약을 언제 해제할 수 있냐면 채무 불이익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을 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부담 문제지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도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총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해지할 수 없는 경우죠. 첫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지만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몇 번을 풀어보냐면 2번을 보자고요. 계약 해제권에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2번 보시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쌍무계약의 일방의 이행불능이죠. 자, 불능이란 이유로 채무불이행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특히 니은범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부수적 채무불이행이죠.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에서 두 개가 되고요. 나머지 리을범 약정 사유 뭐죠? 약정 해지 사유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미음번인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인데 우리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 판례가 실제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 자체를 인정한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교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중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행지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불완전 이행행위는 둘로 나누죠.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채권자의 수령 지체도 지체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최고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최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억, 정기행위, 그 다음에 디귿번 이행불능, 리을번 이행지체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비음번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죠? 배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읍번이 문제인데 우리 저자분은 자꾸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되는데 특히 이 시험번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아니라 학설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넘기셔서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6번을 볼 거예요. 자, 6번 어서 오십시오. 저번 주에 왜 안 오셨어요? 자, 6번인데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3번 질문을 볼게요. 자, 311페이지 6번 문제 3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뭐여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잔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니까 이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해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약정기간이 도과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질문은 X고 해제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8번입니다. 자, 313페이지 8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라면 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해제되는 순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8번 문제 2번 지문을 보시면 2번 채권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 행위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학설에 일치하고 있다. X입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9번이죠.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하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게 되죠?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또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손해배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해제에 있어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죠?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아직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병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제를 둘로 나뉩니다.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의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9번입니다. 계약 해제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것은 뭐 학설이니까 의미가 없고 2번
계약을 해제하기 하더라도 해제되기 전에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제3자는 계약 해제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도 포함되고요. 4번 해제권자는 행사는 해제권자 모두가 또는 상대방에게 모두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X죠. 자,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손잡고 모여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해제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시에 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해제권 행사 후 원상회복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맞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면 뭐 받습니까? 보호를 받죠.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죠.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5번을 보시면 이것도 참 잘 나오는데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원상회복도 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해주는 겁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13번이에요. 13번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지문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도 제3자거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또 팔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물론 병은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제3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임대차를 했다면 이 매수인이 아직 뭘 취득하지 못했어요?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으로서 제3자로서 뭐 받을 수는 없죠?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뭐까지 했어요? 등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주택임차인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는 매수인이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 우측이 14번입니다. 자, 왜 해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냐면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정 해제 사유가 아니라 약정 해제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의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청구할 수는 없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14번 문제의 3번 질문 보시면 해제권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X죠. 약정해지 사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15번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번도 중요한 건 아닌데 해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면 자 16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죠. 자 해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죠. 따라서 해지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해지요금 계약 성립 당시에 소급함으로 원상 회복 의무를 진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지에 대해서는 뭐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321페이지 오시면 이제 매매가 나와요. 자, 1번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일단 매매는요. 매매 개념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서 문제가 나오고 담보 책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과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한 문제씩에서 두 문제는 깔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 계약의 효력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개념인 거죠. 보시면 매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현실 매매는 요물 계약이다. X죠. 매매 계약은 현실 매매든 뭐든 매매는 모두 뭐죠? 낙성 계약이죠. 네 번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X죠.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파트 분양 계약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아파트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죠. 다섯 번 특정 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 목적물이 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1번 재산권 이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 전부 불능이란 말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미운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틀렸죠. 확정 가능성을 말하죠. 따라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매매 대금이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X.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입니다. 자 예약에 관한 문제거든요. 3번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억 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 자체는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니은 번은 X가 되죠. 다섯 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물론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가등기가는 이전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섯 번은 X가 되죠. 리얼번 매매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예약 권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연번 예약 완결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계약금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계약이고요. 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 근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역할인 거죠.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이죠. 그래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반드시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원칙이죠.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고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판례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뭐로 보냐면 중도금 지급 시로 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갈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필요하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당한 겁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위약금이 위약 버릴 경우가 있는데 위약 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뭘로써 뺏기냐면 벌로써 뺏기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뺄 때 뺏기되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요. 324페이지에 6번을 풀어볼 겁니다. 324페이지 6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수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일화를 해당하는 돈을 수수하면서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문호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랑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한 거죠. 근데 물론 둘 중에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니까 이 위약금 특약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추가로 별도로 뭘 청구할 수는 없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을이 위약한 경우의 갑은 자신이 그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을 넘은 때에는 이를 입증하고 그 넘는 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므로 계약금을 몰취당하되 별도로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일반적이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326페이지 8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하기 을과 약정하고 즉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례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1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나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다음날 체결한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만약 을이 위약한 경우에 그 배액을 상환하고 갑이 위약한 경우에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러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 거죠.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지로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수행하는 거고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또 위약금적 성질도 아울러 갖게 되는 거니까 요 2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계약금으로 해제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왜요?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하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요. 4번 갑이 을이 제공하는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을 거절한다고 하여도 을은 이를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봉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죠. 따라서 일부든 전부든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지급돼야 뭐가 있는 거죠? 이행 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갑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 놓은 경우 갑은 이미 이행에 착수에 들어갔으므로 을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다시 말하면 융자를 신청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이행에 착수가 아닌 거죠. 그 다음 9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과실수취 문제죠.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는 뭐냐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답만 보는데 4번 보시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X죠. 왜냐하면 인도받기 전에는 인도하기 전에는 누가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매도인은 인도해주기 전에는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인도 받은 후에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에 매수인은 인도 받은 후에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인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어보는데 1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추정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요. 2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되므로 그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계약비용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죠. 자, 인도 장소는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므로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 이행지로 된다. X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는 거죠.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룰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요.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12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오죠.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좀 양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것저것 잔뜩 하다 보면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기억할 것도 정리해 보면 첫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고의 과실도 없더라도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죠. 악의 매수인도 담보를 묻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 어차피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여기서 답이 결정이 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결국 이거를 확실하게 암기해두는 것이 한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 문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정리하실 것은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죠.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첫째 기억할 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푸죠. 13번. 329페이지 13번입니다. 갑을 사이에 엑소 토지 10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을
담보 책임이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일단 4번을 보시면 갑을이 1000제곱미터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하였으네. X토지가 실제로는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수량 부족이죠. 그러면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니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은 자신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점.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까요? 1번 X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까? 결론 보시면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1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이며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선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X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알고 있다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근데 5번 조심하시는데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따라서 5번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별표 듯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셔가지고 15번을 볼게요. 15번.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잖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5번. 2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답만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공부하면서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될 수가 없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죠. 100평인 줄 알았는데 80평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네? 3번? 16번의 3번.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악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만.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없어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4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아니 3번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인 경우 하나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만 악의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17번입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그로 인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이죠.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자 이제 18번인데 자 이런 건 어떨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고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가 등기가 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 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가등기는 뭘 해줘요? 순위를 보존해 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병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박탈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거나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거나 매수인의 입장은 뭐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요 부분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18번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이르렀다. 옳은 것은. 그러면 이 갑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갑은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그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우측에 19번은 반복적이죠.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0번도 반복이죠. 21번입니다. 21번 경매에 있어서 담보치기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선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4번을 보시면 이런 말 있죠. 담보 책임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이유는 뭐죠? 채무자가 스스로 판 건 아니죠. 뭐죠? 경매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왜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요.
2번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층을 부담하지만 3번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층을 부담하게 되고요.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죠.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층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경우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39페이지에 환매로 갑니다. 자, 환매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환매에 대해서 잘 내는 편인데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환매는 등기를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등기를 가등기로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환매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동시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재매매 예약은 동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매는 뭘 동시하냐면요. 특약을 동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동시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할 필요가 없고요. 또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자, 환매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이 있냐면 만약에 환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 동산인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무엇도 금지가 되냐면 연장도 금지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죠. 나머지 것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자, 27번입니다.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이동이란 말이 뭐냐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환매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매매 예약에는 제한이 있다. X. D 바뀌었죠. 4번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나 재매매 예약 완결권은 양도성이 없다. X. 둘 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5번 재매매 예약의 목적물이 공용징수로 수용된 경우 예약 완결권 물론 소멸될 거고요. 6번 환매권은 등기 부기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재매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미음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비읍번 환매 계약은 반드시 원매매와 동시에 체결되어야 하나 재매매 예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340페이지 29번 볼게요. 29번 기출문제잖아요. 환매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물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환매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이죠.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5년을 모아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연장도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2페이지와 343페이지에 교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교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면
매매로 바꿔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바꿔서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환으로 생각하시면 대단히 어려운 것뿐이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344페이지에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